그 정도 설계 갖다가 이 유모차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줄 알아?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누워있는 이 공기층의 높이. 이 높이가 정말 중요한 거야. 이 높이? 더럽고 안 좋은 공기들은 밑으로 쫙 깔린다는 거 몰라? 어? 아니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밑바닥에서 쫙 깔려갖고서는 이렇게 데리고 나서 안 좋고 그런 공기들을 미친 거 아니야. 자기들. 어머 우리 엄마! 때묻지 않게. 근데 주영이는? 저 뒤에 오고 있어. 뒤에? 뒤에? 어머! 어머 어머 어머! 아니 누구셔? 우리 애기 유모차 전용기사. 어머 어머. 요즘 유모차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. 움푹파인데다가 과속 방지턱에 자전거 타는 애들까지.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. 전문가라 그래서 그런지 역시 달라. 코너링도 좋고 거기다가 영어 공부까지 일석이조. 맞아 맞아. 근데 주영 엄마 유모차 또 바꿨네? 어 이거 1년 전에 주문한 건데 이제 온 거야. 이게 유럽왕실 로얄 베이비 전용 유모차만 만들어 온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느라 1년에 딱 한 개씩밖에 제작을 못해. 아니 무슨 유모차를 1년 동안이나 기다려? 원래 유모차는 애가 자궁에 착상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.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그 정도 준비는 해야지 미리. 그래야 엄마지 안 그래? 근데 유모차가 너무 높이가 낮은 거 아니야? 나쁜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정말 안 좋을 텐데. 아 높이? 어 이게 뭐야? 이 유모차엔 인공지능 에어 컨디셔너가 장착돼 있어서 공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거든. 좋은 공기 찹니다. 그래서 가끔 저렇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. 어머. 역시 나사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달라. 나사? 이태리 장인과 우주과학의 역사적인 콜라보레이션이랄까? 어머 나사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정말로 어머 엄마 바람 찬 거 봐. 아이고. 어머. 우리 아이 분유 먹일 시간이네. 분유 분유. 그게 뭔데? 어. 아, 이 분유가 뭐냐면 스위스 유기농 목초지에서 3년 동안 방목해서 키운 저수에서 나온 분유. 스위스? 어 스위스. 아, 왜 가둬서 키운 저수는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갖고 그 스트레스가 분유로 그대로 나온다고 하잖아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찬호가 요즘에 옹알이를 하는데 옹알이에 요들기가 있어. 흥에레이디 흥에레이디. 어머 정말?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? 자잖아. 자는 거 안 보여? 아니 근데 국산 분유도 싸고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그렇게 수입 분유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? 국산 분유가 싸고 좋은 게 어딨어. 미친 거 아니야 정말? 우리 주영이는 어떤 분유 먹여? 우리 애긴 파는 분유 안 먹여. 파는 분유를 안 먹여? 어머! 어머! 저 젖소는 뭐야? 우리 애기 우유 전용 젖소. 타미 분유를 직접 짜서 먹이고 있거든. 직접 짜서? 아, 각 분유회사마다 유기농 농장에서 깨끗하게 키운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?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. 안 그래? 그래서 난 스위스 청정지역에서 자란 혈통 좋은 젖소를 직접 공수해서 키워. 어쩐지 역시 달라. 역시 달라. 어머 우리 주영이 낮잠 잘 시간이네. 우리 애는 천상의 소리에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들어야만 잠을 자는 예민한 체질인데. 맞아요 맞아. 디단조 특히 이 나를 때는 나